유하!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결천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체력 교환 덱인데요.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덱은 이 덱입니다. 밸런스 진영에 뒷줄에 타라트루드, 앞줄에는 바토리, 오르카, 팔라누스고요. 패스는 보란브론, 신화스킬은 천둥입니다. 자선 세팅은 결투장 종료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했습니다. 상대는 일단 트루드 덱. 자, 태호가 있네요. 앞줄에는 일단 시작부터 타라 평타 한 번밖에 안 쳤고 일단 체력 교환된 상태. 자, 트루드 바로 공격에 이어서 또 효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트루드 또 죽습니다. 상대, 야, 상대 트루드 끝났어요 벌써. 자, 오히려 지금 앞줄이 많이 맞아서 체력 교환되는 게 이득입니다. 자, 근데 교환도 안 되고 좀 단단하네요. 반격은 이번에는 타라를 줬고요. 체력이 교환된 이후에 상대가 이제 피1 상태면은 위압으로 잡기 위해서죠. 자, 이후에는 바로 드루드 각성 스킬 텅 없으면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 자, 됐고요. 태우 죽였고 바로 스파이크까지 잡네요. 와, 스킬 두 방에 첫판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 판은 어떨까요? 자, 이번 판도 역시나 타라 트루드 벨진이고, 와우, 시작하자마자 오르카 바로 죽고 스파이크까지. 우와, 이거 뭡니까? 자, 상대 일단은 뭐 권능 없으면은 위압에 바로 터지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 바로 나온 것 같고, 트루드 한 번 더 스킬, 무조건 첫 스킬은 트루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이렇게 있다가 바로 각성 스킬까지 연속 스킬 두 번. 이러면 웬만하면 그 게임이 거의 끝나요. 이게 게임입니까? 예. 야, 지금 뭐 마스터 플러스 1도 거의 한 일요일 기준으로 만점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단 반회사 스킬 쓰는데 체력 교환 덱인데 체력 교환하기 전에 게임 끝나면 이거 뭐 뭘 보여줍니까? 큰일인데. 찌, 영상 망했는데. 쩐두, 또 일어나면은 바로 죽이면 됩니다. 와, 이건 좀 심하다. 심해. 이게 내일 수정된다고 하는데, 와, 과연 얼마나 수정이 될지. 일단 이번 판도 깔끔하게 이깁니다. 자, 요번엔 어떨까요? 요번에는 트루드 보호진영에 앞줄에 타라. 역시나 뭐 덱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멜리아 있고요. 무빙이 어제 엊그저께 소개했던 그 덱인 것 같은데. 자, 또 트루드가 스킬 있어요. 트루드 스킬 왜 이렇게 잘 씁니까? 아니 진짜 너무 잘 쓰는데. 와, 이따가 장비 공유하겠지만, 네, 그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와, 또 앞줄은 또 막기가 뜨네요. 야, 이건, 야, 이건 올라오긴 쉬운데. 와, 이것도 이제 타라가 또 반격 효공 나가주고요. 야, 이것도 뭐 위압으로 한 번에 잡은 느낌. 찌익! 패스키 쓰고. 역시나 통감 다 했고요. 이외에는 트루드 성감 하면서 또 두드려 패는 거죠. 까꿍! 와, 좀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와, 현재는 이런 결투장밖에 없어가지고, 아, 조금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이기긴 하네요. 자, 요번에는 친대로 레전드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야, 클레미스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바로 체력 교환된 상태. 상대 오르카 바로 때려서. 자, 이후에는 일단 연쇄각을 보는데요, 반사가 되거든요. 지금 상위권에는 반사를 지금 한 명을 넣는 이런 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연쇄각을 허용했고요. 상대 입장에서 일단 무야는 다 날아간 상태. 자, 근데 또 효공 나가면서 클레미스까지. 와, 클레미스 살았네. 야, 이렇게 클레미스 넣는 거군요. 자, 바로 패스킬 찡 하고 천둥 쓰고. 야, 상대에서 다 걸립니다. 이래서 가뚱이에요. 가뚱의 차 육성보다 더 좋습니다. 예, 상태 이상의 변수가 있고 데미지는 약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와, 뭐야, 상대 레전드인데 역시나 게임은 똑같습니다. 또 대체가. 자, 침대 한판 더 가보죠. 이번 상대 역시나 그랜드 티어로 티어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 제이브까지. 자, 좀 체력 교환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게임이 너무 터져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트루드 공격하면서. 자, 상대 트루드 잡았고 좀 반사가 되긴 하지만. 자, 우리 팀이 좀 약간 좀 위기에 빠져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번 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와, 오르카 체력 뭐야, 왜 이거밖에 안 가져. 자, 연쇄각이 나옵니다. 자, 체력 교환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체력 교환 가자. 체력 교환 덱이니까 대랄 체력 교환 오르카한테. 자, 바로 위압으로 바로 잡는. 그렇죠, 이야,
거죠. 찌. 좀 위기를 한번 맞이해야 재밌는데. 도통 위기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아. 아, 또 끝났네. 네. 와, 그렇죠. 드루도 죽어야지. 이게 재밌지. 찌. 하면서 상대 나라까지 돌아왔고. 좀 치고받고 좀 싸워야 재밌는데, 결투장이. 체력 교환! 하면서 뱀파이어 식사로 마무리 어때? 아,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 빨리 밸런스 조정 좀 부탁드려요. 자, 막판 가보겠습니다. 이번 상대도 팔라누스랑 오르카가 있습니다. 저랑 똑같죠? 체력 교환대. 그럼 어떻게 될지. 야, 시작 트롤 좋아요. 트롤 해야 막상 막판 아니겠습니까? 오, 야, 이거 개 트롤이었는데? 자, 체력 교환 돼가지고 좀 이득 좀 챙겨서 재밌는 그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연쇄각은 안 나오죠. 예, 권능이 있거든요. 아, 체력 교환 좋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체력 교환. 트로도 체력 없어. 뭐야, 체력 교환 어떻게 된 거야? 개판이네. 체력 교환 되면 바로 천둥. 좋아요. 아, 이게 좋소. 좋죠. 바로 트로드 공격. 아, 좀 박진감 있어야 되는데. 체력 교환 돼서 우리 팀 체력이 거의 풀이네. 아, 아, 끝났어요. 이게 게임이냐 진짜. 컨텐츠가 안 나온다. 컨텐츠가. 네, 오늘은 팔라누스랑 바토리를 이용한 체력 교환덱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세팅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뒷줄 타라입니다. 속속의 반반, 억위, 속공, 치확, 반격으로 반격러죠. 선타의 반격러. 잠재는 만뎀증의 치확에 반격을 했습니다. 네, 트루드 약공의 효과 공격으로 했고요. 반반의 대억, 약공, 각계증 반격으로 해서 스킬도 굉장히 잘 썼죠. 잠재는 약공의 반격에 즉사. 네, 다음 바토리입니다. 속속의 생생, 그 다음에 축권, 상저, 각계증, 흡혈 이렇게 했었고요. 잠재는 투기장 잠재죠. 오르카는 속속의 막막의 축권, 치확, 막기, 횟감. 잠재는 댐감의 막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라누스 속속의 생생, 축권, 막기, 막댐, 상저로 했죠. 잠재는 막기의 치확의 딜봉. 네, 다음 풀스입니다. 1페이지 4번, 5번, 7번 내리고요. 2페이지 12번, 13번 내리고 마지막 페이지 21번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